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덥다 더워. 계속되는 더위에 지쳤다면 주목하시라. 무더위를 잠재울 만한 강력한 맛을 준비했다. 힘이 불끈, 기분도 업업업. 활력 충전에 좋은 최고의 보양식이 있으니 올여름 더위 다가올 테면 어디 다가와 보시라. 오미스쿨 여름 보양식을 찾았어. 보양식의 끝판왕이 있다고 해서 달려간 곳 바로 전라북도 고창.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그 특별한 맛이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여긴 어디요? 바다니요? 근데 뭐가 자라고 있는겨? 이리저리 살펴보던 담당 PD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아니 이것은 대체 무엇이요? 아 맛있겠다 이거. 그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요? 뭔지 알고 먹는겨? 아이고 못 말린다 정말. 아 맛있다. 어, 그거 뭐 하시는 거요? 네? 따 먹으면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가자. 이 귀한 농산물인데 보물이야 보물. 아 근데 이거 뭐예요 맛있는데? 아 이 복분자. 아 복분자. 남자와 여자의 스테미의 왕이라는 복분자. 아 제철을 맞이해서 나무 가득 열린 복분자구만. 아이고 때깔 참 곱다. 몸에 좋기로 유명한 복분자. 전북 고창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고창 산기슭에서 주로 자라는 복분자는 바로 지금 7, 8월에 검은 열매가 열린단다. 먹기 딱 좋은 상태구만. 넘칠복 오강분 아들 자자를 써서 복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분자를 먹고 어느 소년이 오줌을 넣었더니 오강을 뒤집을 정도로 오줌발이 세졌다 해서 유래가 됐어요. 몸에 그렇게 좋다는 복분자. 여기 고창 사람들은 때에 맞춰서 복분자를 수확해서 영하 40도에서 급냉동을 시킨다. 그래야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나? 아니 근데 이 많은 복분자 다 어디다 쓴대요? 급냉을 시켜가지고 소비자의 택배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드시기도 하죠.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름만 되면은 이곳 사람들이 꼭 만들어 먹는다는 음식이 있다. 먼저 밀가루와 복분자 즙을 혼합. 분자 넣게 되면은 색감도 곱지만 맛도 있고 이제 몸에도 좋고. 보랏빛 반죽을 잘 밀어준 뒤 쓱쓱 칼로 잘라주는데 복분자 자체의 단맛이 있어서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복분자 콩국수가 완성된다. 더운 여름에 딱이네 딱. 아따 탱글탱글하다. 여기에 역시 복분자 즙을 넣은 전을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 각종 채소와 부침가루 복분자를 넣어 부치면 끝. 땡깔 진짜 곱다 고와. 그런데 사장님 갑자기 어디로 가신대요? 이거 복분자? 아 이걸로 뭘 하시려고? 복분자 식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복분자 식초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복분자 자체가 기능성인데 식초를 만들면은 그 효과 두 배예요. 만드는 방법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면은 오산. 설탕을 복분자에 15% 정도만 넣고 잘 으깨 주면 된다. 항아리에 넣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결과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온다. 이 국물을 먹는다는 말씀. 이건 약처럼 먹는다는 5년 이상 발효된 식초. 물에 희석해서 먹으면 위장과 신장에 그렇게 좋단다. 그래도 뒷맛은 깔끔하잖아요. 네. 어, 진짜 뒷맛은 네. 깔끔한데요. 시원한 앞마당에서 맛보는 복분자 콩국수. 차가운 콩국물과 쫄깃한 복분자 면발이 만나서 최고의 맛을 낸다는데 아,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 대리 만족이라도 하게 좀 알려주세요. 정말 힘이 불끈 나요? 면이 복분자라 쫄깃쫄깃하고 향이 아주 좋습니다. 여름철에 이만한 별미가 있을까요?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보양식이 있다? 대체 뭔데요? 이 집에는 남자들한테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기에 그렇게 몸에 좋단 말인겨? 푸짐하게 차려진 손님상을 살펴보니 아니 이건 장어 아니요? 아니 근데 장어 색깔이 오묘하네.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아무튼 잘 익은 장어구이 쌈 크게 싸서 입으로 쏙 가져가는 사람들 말 좀 해봐요. 맛있어요? 복분자 장어요. 복분자 장어 모르세요? 복분자 장어라고라? 복분자 장어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주방으로 가봤다.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질 좋은 복분자. 이 복분자를 사용해서 뭘 한단 말이요? 밭에서 딴 오늘 복분자 딸기. 일단 복분자를 절구에 넣고 으깨는 주인장. 아니 근데 딴 건 안 넣는 겨? 복분자만 들어가도 뭐 100% 200%의 맛이 있고 효과가 있어요. 딴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복분자 그 자체가 좋으니까.
이제 액체만 남도록 잘 짜주면 된다는데 이게 바로 순도 100% 복분자 소스 드시겠다. 근데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요? 아니 이건 물 아니요? 연못인가? 저 끝에 있는 것은 혹시 장? 길고 긴 몸에 검은 빛을 띠는 걸 보니까 장어 맞네. 맞아. 우리 고창 풍천장어 하면 왜 풍천장어 풍천장어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두 번 바닷물이 들어올 때 장어가 바닷물과 함께 바람을 몰고 들어온다 해서 바람풍 내천자 해갖고 풍천장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헤엄도 치고 햇빛도 일광욕 우리 네. 하듯이 햇빛도 받고 네. 그 다음에 나무에서 뭐 이렇게 흙에서 미생물 있는 거 그거 먹기도 하고 그럼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즐겁게 왔다 갔다 하면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연못에 딱 고개를 풀어놓는 거예요. 연못에서 유유히 헤엄치던 장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잡아내야 간다는데 팔딱팔딱한 것이 아주 그냥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따 싱싱하다. 그리고 바로 숯불 위에서 초벌구이를 해주는데 손질하자마자 불 위에 올려서 진한 숯불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순도 100% 복분자 즙을 골고루 발라주면 된다. 그런데 장어와 복분자의 궁합은 과연 어떨까? 옛날부터 여름 보양식 하면 장어 아니에요. 복분자 딸기 먹고 소변을 보면은 요강이 뒤집어진다. 둘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난리가 나지. 먹으면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는 최고의 보양식 복분자 장어. 먹기 좋게 잘 잘라주고 아이고 먹음직스럽다. 소금구이 양념구이도 별미니 선택은 입맛 따라 하면 된다. 불판 위에서 한 번 더 지글지글 익혀주고 아이고 보기만 해도 그냥 정말 아이고 고문이다 고문. 여름에 이보다 더 좋을 게 없다는 장어구이. 복분자와 만나서 더 특별하고 맛도 배가 된다. 아, 제가 지금까지 그 먹어보는 장어 중에서 아,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아, 최고야, 최고. 먹고 또 먹어도 또 들어가는 담백한 맛. 말로 표현이 안 되나 보다. 최고인가 보다. 아이고, 이분은 그냥 온몸으로 표현을 하시네. 그렇게 맛있어요.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향이 진짜 좋아, 내가 봐서는. 최고야. 최고야, 복분자 구이가. 내가 봐 최고야. 오늘 저녁이 나 잠 못 자. 아, 나 죽어라. 여름철에 복분자 장어가 끝에미는 최고입니다. 복분자와 장어의 버금가는 여름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바로 강에서 난 자원이 풍부한 금강대시겠다. 그 금강에 오면 뭘 먹고 가야 된다는데 그게 뭐예요? 한 그릇 먹으면은 네. 그 아주 호랑이 기운이 나거든요. 꼭 먹고 가야 된다고. 아니 그냥 기운도 아니고 호랑이 기운? 어떤 음식이기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씹는 거 있죠. 그 비밀이지 한번 잡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의 담당 PD 바로 자리에 앉아서 실신 모두 발동 준비. 시간이 지날수록 침만 고여가는데 드디어 나온 이 음식은 국수, 생선, 매운탕인가? 심상치 않다. 옥천의 명물 어탕국수예요. 어탕국수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 있으니 바로 금강에서 잡아온 고기들을 수족관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다. 민물고기를 그때그때 낚시로 직접 잡아서 준비해 놓는다는데 매기, 빠가, 붕어 그렇지. 잡아가지고 바로바로 사실 그래야 이제 싱싱하고 또 깊은 맛도 나고. 다음은 육수를 우려낼 차례. 흔히 생각하는 육수 아니죠. 생선살 들어간 육수 맞죠? 매기, 빠가 네. 그 이제 고기를 넣어갖고 육수물을 뺀 거예요. 거기에 방금 찐 생선 살코기를 더 많이 투하. 민물고기가 통째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양념과 채소를 듬뿍 넣어주면 되는데 요즘 직접 조금 심이 들어도 살코기가 심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탕국수는 먹을거리가 귀하던 옛날 서민들이 여름만 되면 즐겨 먹던 보양식이라는데 강에만 나가면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와 국수를 푸짐하게 넣은 한 그릇. 이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하다는 어탕국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보리뱅뱅이에요. 보리뱅뱅이? 네. 어탕국수 외에 또 다른 향토 보양식이 있다. 작은 민물고기를 팬에 동그랗게 돌려 담는데 옛 방식 그대로 만든 도리뱅뱅이. 그리고 뼈째 씹어 먹는 생선 튀김까지 단백질과 칼슘으로 가득 여름 보양식 한상 차림이 완성됐다. 오랜 전통의 맛을 잊지 못해서 매년 여름이면은 이곳을 찾는다는 사람들. 때 먹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아우. 그렇게 왜요? 어? 그렇게 왜요? 아 그럼 국수가
푸짐하게 보이지나. 생선살과 국수를 한 젓가락에 들어서 후루룩 넘기는 그 맛.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진다. 우리 이거 먹으려고. 네. 이거 배부에서요. 네, 배부에서 왔어요. 고기 살이 탱글탱글합니다. 뜨거운 한 그릇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다 보면 무더위는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진다고 하는데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길 수가 없다. 이열치열이 났고 진짜 이건 뭐 좋다. 여름에 올 여름 여하튼 이거 먹고 난 뒤에 여름에 막 더위는 잊어보겠습니다. 여름에 입안에서 살아 숨쉬는 싱싱한 기운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린 자연 속에서 찾은 건강한 맛, 맛은 기본, 원기 충천은 없이 여름 보양식을 통해서 축 처진 어깨 펴고 뜨거운 여름을 신나게 즐겨보세요.